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오늘 빌라에 욕실 공사를 왔는데요. 문 교체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집문 틀을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일단 요 몰딩부터 한번 좀 철거 좀 해보겠습니다. 요 이쪽 옆에 있는 몰딩. 저 밑에 것도 철거를 해줘야 돼요. 문지방을. 지방을 그냥 바로 집어넣고 이렇게 철거를 했는데요. 하고 보면 여기 이렇게 못들이 있어요. 이런 못들은 미리 그라인더로 망치로 다 때려주든지 잘라내고 실측을 한 다음에 문틀이 오면은 그거 한번 다시 영상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이 왔습니다. 문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단 앉혀놨고요. 이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칼부로 일단 때려봤고. 이 틈들은 폼으로 다 메꿔줄 거예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수직 수평 다 맞춰놨고요. 벽이 틀어진 건 어쩔 수 없이 마감은 몰딩으로 어떻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문은 정확하게 달아야 되니까 일단 이제 고정은 해줬고요. 저기 정첩 닿는 자리에는 일단 칼부럭을 하나 박았어요. 거기 힘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칼부럭 하나 박았고, 나머지는 이제 폼으로 다 메꿔 주겠습니다. 일단 폼을 다 싸놨고요. 일단 굳은 다음에 문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